전라남도가 무장의 나눔길과 나눔숲 조성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3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의 나눔길 등 3개 사업 7개소가 선정돼 오는 2023년에 구축합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실외 공간에 다양한 초화류와 수목을 심어 숲을 조성한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눔숲을 조성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바깥 나들이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숲이 조성된 이후로는 걷기 힘든 아이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자연과 함께 숲을 이용할 수 있었고, 특히 바깥 활동놀이, 그다음 감각놀이, 자유선택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숲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장의 나눔길이란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한 숲길로 바퀴 달린 이동수단 이용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서산 대끝길을 거의 매일 운동을 나오는데 평상시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숨이 차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네, 대끝길은 걷기가 편하고 저희들이 운동회가 아주 소홀합니다. 지금 현재 서산 어울길에 2025년까지 2,700m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노약자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좋은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는 현재 복지시설 나눔숲 76개소와 무장의 나눔길 10개소 9.2km가 조성돼 있으며 내년에 7개소가 추가될 계획이라 더 다양한 계층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